Time is going by so much faster than I. I'm starting to regret not spending all of it with you. Now I'm wondering why I've kept this bottle inside. So I'm starting to regret not selling all of it to you. So if I haven't yet, I've got to let you know. 자, 윤대 쭉쭉쭉쭉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벤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성이 이웃기 선수에게 전달이 되는 생각입니다. 아,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의 4강국이 올라갔어요. 아, 이럴 수가. 한국이 4강에 올라갔어요. 정말 또 새로운 정성을 쓰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김병지 골키퍼가 김병지 선수가 차는군요. 김병지와 이웃재 슛 막아냅니다. 수원 우승을 차지합니다. 체중 증가로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도 밀며 자신과의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유. 이 회개를 차는 순간, 이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졌거든요. 졌는데 그 스타일을 그때 아는 스타일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그때 상황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하루만인 어제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좀 빠르다 보니까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또 후배 선수들에 대한 그 징계 받고 나서 굉장히 그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고 지금 현재 성적도 좋고. 허정무 감독은 이훈재의 경기력과 풍부한 경험이 지난 1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사우디를 상대로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웅재 선수입니다. 내가 이제 많이 반성했을 거라 라고 하시고 이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귀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귀한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 상이라고 알겠습니다.